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드론 영상 촬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영상을 촬영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네마틱 영상 촬영을 위한 비행 관련 그리고 짐벌에 대한 세팅법을 소개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기체 비행 동작 세팅의 종류부터 보시고 상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조종 값은 크게 세 가지, EXP, Sensitivity, 개인 값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XP는 그래프에서 보시듯 선형이 아닌 지수형입니다만 복잡한 개념은 차치도록 하고 기동의 첫 20%에서 25%를 제어하는 조정값 설정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Sensitivity 민감도라고 번역되는 설정 값은 EXP 이후 75%에 해당하는 기동의 최대 동작치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값은 드론 비행의 외부 요소인 바람의 세기에 매빅2를 비롯한 DJI 기체가 능동적 자세 제어를 위한 대응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치롤, 요, 버티컬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 버티컬 G 하이퍼랩스 편에 해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체 설정값부터 하나씩 과정과 최적 추천값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설정에 앞서 왜 제가 기체와 짐벌 설정값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계기가 된 영상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가평의 스위스 마을 에델바이스입니다. 부드럽게 종탑에 접근하다가 방향전환 및 회전으로 마을 전체를 담고자 생각하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틸팅 변화값도 함께 주고 있으나 좀더 짐벌 틸팅을 부드럽게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지금 보시는 이 직진 비행에서 횡행 비행으로 이어 POI로 전환 시에 러더와 에일로는 기동을 멈칫하지 않고 좀더 부드럽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조종은 하이브리드 파지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체와 짐벌 세팅에 대해 모를 때였기 때문에 최대한 민감하게 조종했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체 세팅과 짐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최적이란 부분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 각자 최적의 값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기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스크롤 하셔서 어드밴스드 세팅에 들어갑니다. 먼저 EXP 설정을 가시면 소개드린 대로 직선이 아닌 지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초기 25% 기동에 관여하는 값들이며 좌우로 올린 값을 0.15로 낮춰줍니다. 이번에는 전후 좌우 초기 25%에 관여하는 값을 0.20으로 조정해줍니다. 이것이 예제 영상에서 바로 잡고자 했던 멈칫하는 요인과 롤링 동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세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ensitivity, 기체 민감도 부분입니다. 이 영역은 기동의 최대값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요 기동에 대한 설정값을 50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레이크값 설정창으로 가서 50으로 입력 조정하겠습니다. 왜이 값으로 설정했는지 각 수치별 비행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엔드포인트 값을 목표인 50으로 설정했을 때 회전입니다. 이어서 75 정도로 철성했을 때 회전입니다. 이번엔 두 배인 150으로 설정했을 때입니다. 제법 빠르게 회전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치인 250으로 설정했을 때입니다. 두 개씩 같이 비교해서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과 75의 차이입니다. 150과 250은 빠르기도 하지만 매빅2의 민첩한 기동성과 반응에 놀랐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설정입니다. 50일대로 스틱을 놓자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브레이크 100일대입니다.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 각도가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200일대입니다. 애티튜드는 기체가 조종기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변경하지 않고 100으로 두시고 브레이크와 요 엔드포인트 두 항목만 각각 50으로 조정해 줍니다. 이제 개인값입니다. 이것은 기체가 외부의 영향인 바람에 대해서 자세 제어를 위해 얼만큼 힘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만 100에서 80으로 낮추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보신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P는 드론 기동의 초기 25%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인과 피치, 롤 제어에 관련된 값을 각각 0.15, 0.20으로 설정했습니다. Sensitivity는 드론 기동의 최대 기동값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시네마틱한 영상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50, 요 엔드포인트를 50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인값은 외부의 영향인 바람에 대해서 드론이 일관성 있는 비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정값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역시 요 기동만 80으로 낮춰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짐벌 조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벌 피치 스피드는 말 그대로 짐벌 상하 움직임 속도에 관한 것이며, 둘째, 짐벌 스무드니스는 짐벌 조정 다이얼을 놓았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혹은 바로 멈추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짐벌 피치 리밋은 수평에서 추가 30도만큼 상향 조정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맥스 짐벌 피치 스피드를 최대치인 10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즉각즉각 반응이 오지만 너무 빨라 부드러운 시네마틱 영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이번에는 절반 정도인 50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수치 50도 부드러운 영상과는 거리가 먼 세팅입니다. 이제 목표로 하는 18 정도로 낮춰 입력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져서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15 이상, 20 이하의 설정 값을 추천드립니다. 짐벌 피치 속도가 100일 때입니다. 짐벌 피치 속도가 18일 때의 영상입니다. 다음은 짐벌 스무드니스, 즉 얼마나 부드럽게 멈추냐에 대한 세팅입니다. 디폴트 값으로 고쳐서 다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짐벌 피치 스피드는 15로 조정했고, 부드러움을 15에서 최대치인 3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스무드니스, 즉 부드러움을 30으로 하면 틸튼 키를 완전히 놓아도 미끄러지듯 계속 작동합니다. 방금 키를 놓는 소리를 들으셨죠? 멈추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15 정도로 부드럽긴 하지만 디폴트 값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20 정도로 세팅 값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이용하거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키를 활용하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했던 부드러운 틸팅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벌 각도를 수평에서 상향 30% 추가하는 설정입니다. 프로펠러가 영상에 나올 수 있지만 항상 ON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보신 매빅2 짐벌 세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직접 수치 변경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나만의 설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빅2를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내용인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어디까지나 제한 드리는 설정이기 때문에 베스트 설정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 가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괜찮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개선점 등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